아이고, 여관에 누울 자리가 없다. 문화적 소양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? 전통, 전통, 전통. 그 말밖에 안 들리네. 나도 그거 좋아해, 전통. 근데 정자에서 검은 고를 튕기게 내 인생이 워낙 총알이 난무하는 슈팅게임이다. 대체 위에 있는 양반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? 설마 이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나온 거야? 아, 블라인드 데이트야. 데이트? 그쪽도 장난 아니었나 보네. 오죽하면 속여서 이 자리에 내보냈을까. 그니까 이 자리가 우리 지금 맞선 보는 중이잖아. 지금 네 말은 신이 나한테 맞선을 주자 주치고 선생님. 그럼 여태 네가 말한 주님이 바로 세민구야. 날 이렇게 긴장시킨 인간은 네가 처음이야. 다행이야. 한 사람이라도 재밌었다.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꽂혔습니다. 한참 재밌는 타이밍에 미안한데 신데렐라는 시간이 다 됐어 이만. 아, 됐어. 그럼 누려. 이걸 먹은 다음에 살짝 빼면 돼.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선미야 안 먹어. 계란후라이 여기가 6개였는데 6개 있잖아. 2개씩 1인당 6개를 한 거야? 응. 왜? 눈 감고 올까? 생일 케이크를 나 없이. 근데 왜 네 케이크야? 네 생일 따위가 나한테.